이번에는 파트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 봤던 이제 B major 7, C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C샵 디미니시까지 해서 디미니시드 코드까지 해서 이제 앞에 벌스 부분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B 파트에서 후렴으로 이제 같이 넘어가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여기서 똑같이 B major 7과 C샵 마이너 7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된 코드가 우리 이제 F 코드에서 한 칸 올라간 F샵 코드.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딱 떼게 되면 F#7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샵 마이너 F 가운데 손가락을 떼게 되면 F 마이너죠. 요품이 그대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올라오게 되면은 G샵 마이너 코드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제 G샵 마이너 코드가 이제 중간에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리듬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든든딴 따다단 따다다다 요런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손바루크님이 도와주십니다. 노래는 1, 2, 3. 이러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면 어쩌나. 이러다 진짜 숨이 덜컥 그러고 나서 카주가 아니죠. 기타 했는데 카주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 이제 곡 구성인데요. 자, 처음에 봤듯이 가사가 뭐였죠? 첫 부분의 가사가 이 파트에서 그러다 정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손바락 님. 제가 물어보니까. 자, 노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짧게 하네요. 자. 자. 그러다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코드는 C샵 마이너 7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F샵 메이저, F에서 한 칸 올라온 코드 F샵 메이저, 그러면서 두 번째 두 박은 F샵 메이저, 그러면서 두 박자는 새끼손가락을 떼면서 7 코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메이저 7, 우리 저번 파트에서 배웠던 여기까지 치고, 그 다음에 B메이저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던 거를 세 손가락 떼고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2, 3, 4번지를 같이 누르면 B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 코드로 바뀌어서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이 바뀌어서 살짝 서스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에 5번 플랫을 잡았다 떼주면은 이제 서스포가 들어가는 거라서 살짝 텐션감을 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노래를 들어보면은 서스포가 중간에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센스껏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요것만 계속 하셔도 돼요. 그냥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패턴이 두 번이 돌아가죠. 이렇게 네 마디가. 그래서 한 번,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가사가 그대의 느느나 이렇게 나올 때부터는 C샵 마이너 7 B메이저 7, 그 다음에 여기서 B메이저로 가는 게 아니라 F마이너, 그러니까 F에서 가운데 손가락 떼면 F마이너죠. 이게 세 칸 올라온 G샵 마이너 7, 마이너, 그냥 G샵 마이너가 네 번째 마디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다시 노래 시작.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G샵 마이너, F샵 메이저, F샵 세븐, B 메이저 세븐, 그다음에 G샵 마이너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초가 똑같이 계속 진행해 가요. 그다음에 나나나나나나나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는 마지막에는 B 메이저 7에 갔다가 B로 빠져서 이제 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 G샵 마이너를 안 가고 마지막에만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패턴을 잘 기억하셔서 네 개 코드가 그러니까 코드 세 개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B 메이저 7에서 B 메이저로 가는 패턴이 있고 B 메이저 7에서 G 마이너로 가는 패턴이 있고 요거 구분을 잘 해 주셔서 딱딱딱 맞게 해 주시면은 또 이제 깔끔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리듬이 조금 힘드시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비트에서 연습해 보시다가 16비트로 그냥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해보시다가 거기다 뮤트만 살짝 집어넣어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4비트, 8비트, 16비트로 넘어오듯이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천천히 따라간 다음에 그 느낌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 보면은 조금씩 좀 어려운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슷하게 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계속 찾아보시면서 기타 코드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면은 조금 더 재밌는 연주가 될 거예요.